안녕하세요, 여러분. 조개조개 마스터 용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짜잔, 바로 풍선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풍선은 아쉽게도 뭐 바람을 불어야 되거나 입에 힘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아무튼 잡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종이를 접으려는 색깔이 뒤로 가도록 해서 X자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엔 뒤집어서 10십자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 가운데 올라오는 부분 여기를 탁 눌러서 이런 모양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삼각 주머니 접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두 개의 꼭지점이 요 윗부분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했으면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엔 여기 두 개의 꼭지점 부분 있죠? 이두 개의 꼭지점 부분을 기준으로 가운데에서 만나도록 반듯하게 접어주세요. 반듯하게. 반대쪽도 반듯하게. 자, 그런 다음엔 반대쪽 거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엔 요 윗부분 있죠? 요 윗부분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펼치면 이 틈이 있어요. 이 틈에다가 집어넣어 줄 건데 여기 윗부분에 이쪽에 가장자리가 여기 옆부분에 만나도록 이쪽을 중심으로 최대한 접어주세요.
최대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최대한 접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펼쳐서 이 선대로 접은 자국 있죠? 이 접은 자국을 이용해서 여기 틈, 요 틈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반대쪽도 집어 넣어줄게요. 자, 반대쪽도 같은 과정으로 접어줄게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엔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접은 요 윗부분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어 줄 거예요. 요 윗부분은 바람 넣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요 윗부분에다가 불어줘야 됩니다. 이게 잘안될 때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벌린 다음에 이렇게 불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풍선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재밌게 따라 적으셨나요? 재밌게 따라 적으셨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따라 적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